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며 우리가 이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확실하게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그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해서 외부로 어떻게 하라? 표현하라. 맞습니다. 나의 선택이 마음속에만 있고 외부로 표현되지 않으면 이 정신님과 잡신놈들,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이 악령들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선택을 안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선택하지 않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선택한다고 우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두드리라 이런 말이 다 뭐 하라는 얘기요? 선택을 외부적으로 나타내라, 표현하라. 그 표현이 없으면 마음속에서는 선택을 했는데 내가 실제로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 악령들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성령 쪽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나의 선택을 확실하게 외부적으로 나타냈다.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자, 봤지? 선택을 확실히 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진선미를, 여러분 이 첼로 연주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뇌파가 그 음악을 다 감상하고 있는 동안에는 뇌파가 무슨 파가 된 줄 아세요? 알파파가. 그 음악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내가 다 느끼고, 그 음악의 선율이 내 마음에 와 닿다. 그러면 내 파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진선미 속에는, 우리 뇌 속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무슨 에너지가 있다? 이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선택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하하하 웃는 연습도 하고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또는 노래도 부르고 정말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음으로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외부적으로도 나의 선택을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표현하는 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잘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면 박사님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박사님은 뭐 잘 되게 해주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박사님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잘 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그 표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 네, 쑥이란 거요. 쑥스럽다는 거야. 쑥. 그래서 내가 나의 표현을 확실하게 외부적으로 탁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나의 확고한 선택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안 보여줘도 알아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사단은, 이 악령들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안 하면,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우리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두드리지 않아도 다 알아. 아는데 지금 이 세상은 누구도 지배하고 있으니까? 악령들도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탁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쑥스럽다는 것은 왜 그렇게 쑥스럽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쑥스럽다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네 쑥스럽지도 않나. 또 뭐 남보게 뭐예요? 남사스럽지도 않냐. 또 뭐예요? 쪽팔리지도 않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쑥스러운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쑥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쑥의 정체를 알고 그 쑥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극복할 수 있어야 쪽팔린다 그럴 때 쪽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쪽. 예? 네,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 우리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언니 낯짝 들고 댕기겠냐. 그 옛날 말이고, 이제 그 말이 신식으로 바뀌어서 이제 쪽팔린다 그러죠, 이제. 그 이제 낯짝, 뭐, 남사스럽다느니, 쑥스럽다느니, 이런 것이 거의 모든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정말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만들고, 웃고 싶어도 못 웃게 만들고, 예. 웃으려고 그래도 못 웃게 만들고, 예. 이 쑥이 뭔지, 이 쑥의 압제하에, 예, 우리가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쑥. 그 쑥의 정체가 뭘까? 저는 어릴 때부터 쑥의 정체를 알았어요. 아, 이 쑥이란 것이 이게 참 이게 고약한 거구나. 보통 사람들은 쑥스럽다고 그럴 때 그 쑥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 그 쑥스러운 것이 내가 쑥스럽다고 생각해. 저는 어릴 때요, 야, 이 쑥이란 것이 내가 아니구나. 나를 압제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아니야.
사실상 나는 쑥스럽고 싶어요. 쑥스럽지 않고 싶어요. 쑥스럽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쑥스럽지 않고 싶어도 쑥스러워.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뭐요? 자꾸 들어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생각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하기 싫은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정말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으면 뭐예요?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유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사람? 예, 네, 악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사람. 악령이라는 존재는 내가 하기 싫은 생각도 하게 하고, 하고 싶은 생각은 또 뭐요? 못하게 하고. 예. 네. 그래서 이 악령에,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 자유가 없어요. 자고 싶어도 못 자고. 안 자고 싶어도 졸리고, 예. 네. 그래요. 자, 제가 어떻게 이 쑥의 정체를 알게 됐냐 하면, 저는 그,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만주에서 태어나죠. 만주에서 태어났으면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됐고, 제가 43년생이니까 만주에서 태어났으면, 그때 태어났으면 저는 어느 나라 국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국민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중국 국적은 없어. 왜? 어떻게? 해방되자마자 재빨리 토끼였기 때문에 그래. 그때 그냥 막 불이 나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도망간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요. 도망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만주의 중국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 해방되니까. 왜 그랬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 엘리트들하고 같이 일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본 사람처럼 살았대요. 잘 살았대, 어릴 때. 일본 사람 그 관사에서 살고 막 차도 굴르고 댕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다 사람들마다 뭐예요, 저 일본. 그러니까 해방이 딱 되니까 일본 놈들 뭐예요? 다 죽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서 뭐 우리는 뭐 조선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미기 뭐 막 이 그때 그 당시 그 주위 중국 사람 막 다 흥분해가지고 다 죽여 이놈 새끼들 이렇게 되니까 막 불이 나게, 예, 일본 정부가 이제 기차를 마련해가지고 콱 타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이성군은 아마 연변서 살고 있을지. 그때 우리 아버님 계시던 데가 장춘이에요, 장춘.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국까지 오는데 그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을 꽉 태운 이제 기차가 한국으로 쫙 달려가는데, 예, 달려가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불이 나게 뭐예요? 차
참전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 일본 군대가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차를 막 기총소사를 퍼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차, 그 객차 안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한 200명이 탔다만, 한 150명이 죽었대. 그래가지고 막 기관 총알이 막 날라들고 하니까, 막 머리가 깨진 사람, 배가 터진 사람, 그때 제 나이가 뭐 43년생이고, 그때가 1945년 8월이니까, 그러니까, 만 두 살밖에 안 됐어. 그래서 그 비참한 광경을 저는 하나도 기억 못 해요.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가 막 콱 싸가지고, 그 애가 막 자지러진 거야.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도착하니까 이 상구가, 두 살짜리 상구가 애가 어리벙벙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얼이 빠진 거야.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얼이 빠진 거야. 네. 그래서 얼이 빠지니까 무표정해서 표정이 하나도 없어.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게 무서워. 네. 완전 겁쟁이. 이런 애가 되어버렸어. 유전자가 다 꺼진 거야. 네.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애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 살 배기가 왜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려면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데 그게 다 꺼졌으니까 멜라토닌 생산되니까 애가 잠을 잘 못 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불면증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어릴 때. 3살, 4살. 그때도 잠을 잘 못 잤어. 그리고 막 예민하고. 그러니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 형편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은 이제 한국 와서 나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이 친구는 이래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맨날 감기 걸리고 배탈 나고 설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얼마나 오래 살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설사하고, 그리고 소화 불량이고, 왜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다 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놀래가지고 항상 무슨 두려움, 공포심 여기에 짓눌려 있다는 것이 유전자를 다 끄니까. 참 건강에 나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면역력도 완전히 약해져가지고 계속 병균이 들어와서 어디엔가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살살 났다가 그 당시에 뭐 병원이나 올케 있지도 부산에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딜 데려갔냐면 한방, 그때는 뭐 한의사밖에 없었어요. 한방 가니까 뭐예요? 뭐나 주는 거예요? 그 무서워하는 애한테 자꾸 또 침을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침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뜸을 뜯다고 뜸! 세상에! 이런 애한테 얼마나 아파요, 뜸. 뜸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예, 피부에다가 쑥 같은 거 바짝 마른 거 올려놓고 거기다 불 붙여. 그럼 연기도 샥 나고 거기 막 화상이 생겨 막. 아하! 그래서 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 저 발가락 사이 여기 점을 제일 많이 뜬 것 같아. 그만. 그러니까 애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 이제 학교 가도 뭐 어딜 어떤 경우에나 다 무서운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국민 학교라 그랬죠. 초등학교. 그래서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요. 저는 딱 나타나요. 응. 전혀 무표정. 아시겠죠? 응. 자, 그래가지고 저는 1년 중에 한 두 달은 학교 못 가. 왜? 너무 아프고 또 아프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을 학교 못 가면 오래간만에 학교 가면 꼭 전학 온 기분이야. 애들도 다 낯설고 선생님도 낯설고 그랬어요. 참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진짜로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아프고. 그런 사람이 70 넘어 산다는 게 참 이게 기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애들하고 같이 놀지도 못했어. 그래서 애들 막 즐겁게 뛰어노는데 저는 항상 뭐요? 벼랑바게트 기대가지고 구경하는 거. 재밌겠다. 나도 저렇게 놀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컸어요, 제가.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건강해졌을까요? 자, 그래서 하여튼 국민학교는 그래가지고 끝나고, 중학교 1학년도 그래서 끝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중학교, 중학생이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다. 이제 혼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선생님이 출석만 불러도 가슴이 떨려요. 다른 애들은 누구누구 그럼 샀는데 그때 우리 남녀 공학을 했는데 기집애들도 누구누구 그럼 그리고 그랬는데 저는 제 순서가 오면 벌벌 떨려요 몸이. 그래가지고 이제 강시부터 시작하잖아. 강 누구누구 해서 이제 나준, 나시도 있었어. 나준,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서 누구누구,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떨리기 시작할 때가 어디냐 하면 온용이야. 너 이름도 안 잊어버려. 온용 그러면 그때부터 떨려. 왜? 오자 끝나면 이자거든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온영 지나서 이제 바로 이제 바로 곧 이제 이상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구 그러면 이상구 어디서 소리 좀 크게 내. 이랬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시험 칠 때,
그때 참 선생님들 고생 많이 했어. 요즘 뭐 컴퓨터 탁 나오지만은 그때는 전부 뭐 원지에 긁었어요. 이렇게. 그 긁어 가지고 그때 이제 시꺼먼 잉크 묻혀 가지고 한 장 한 장 다 손으로 밀어야 돼. 그래서 밀면 어떤 거는 잘 나오고 어떤 건 뭐예요? 잘 안 나오고 허옇게 잘 안 보이고 어떤 건 시커매 가지고 안 보이고. 그 저는 이제 허연 거나 시커먼 거 걸리면 무조건 빵점이야. 왜? 시험지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바꿔달라고 손을 못 대는 게 무서워서.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보고 또 빵점 뭐, 야 인마 시험지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근데 담임 선생님이 알은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시험 칠 때마다 담임 선생님 와서 뭐요? 직접 보고 안 보이잖아. 그리고 보이는 거 바꿔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뭐예요? 떨렸어. 진짜 공황장애야. 응? 그러니까 두려움, 장애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애자, 뭐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장애 아니에요. 공황장애는 뭐예요? 공포심을 조절하지 못한다. 조절장애. 아, 요즘 분노 조절 장애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좀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에이, 참자. 아, 참자. 에이. 이래서 참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옛날엔 잘 참았는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못 참는 거야. 바로 뭐, 화만 났다 하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가?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그게 잡신들이 나를 지배해서 그래요. 나는 그 정도 화났다고 해서 주먹이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 그런데 주먹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심한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앞차가 자꾸 뭐 내가 뒤따라가는데 자꾸 이게 약을 올린다. 그럼 나도 휙 하고 차 딱 세우고 가서 뭐예요? 창문도 안 열렸는데 그냥 뭐예요? 유리창을 그냥 그 정도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 분노 조절 장애, 수면 장애는 뭐 그 불면증이고 그렇죠. 이런 장애들은 다 이 옛날에는 내가 조절을 좀 했는데 이제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그 잡신들의 지배가 더 뭐요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면 장애나 공황 장애나 옛날에는 그러니까 불안 장애. 불안해도 좀 조절됐는데 좀 막 불안하면 막 이래서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장애 문제들이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거는 그런 문제들은 결국은 뭐의 문제니까 영의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문제니까 영으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잡신들이 그것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잡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무슨 신이 와야 돼? 정신님이 와야 돼. 성령이 와서 악령을 몰아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확고하게 성령을 선택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중2가 됐어.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그때 우리 그 중학교, 모든 중학교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야. 그 선생님이 얼짱에다가 몸짱이야. 자격도 좋고, 목소리도 굵직하고, 남자답고, 하여튼, 학생들이 다, 저도 이렇게 볼 때, 야, 우리 임 선생님처럼 저런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아주 멋있게 생긴, 전문이었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그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아주 잘해줘요. 옛날에는 뭐 선생님들이 상구가 학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뭐예요? 왜? 제가 와봐야 저는 구석에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썽도 절대로 피운 일도 없고, 뭐 하여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관심 받기야. 근데 우리 수학 선생님은 어느 때부터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니 어느 때부터 아주 관심 많이 표명을 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눈치가 우리 집에 한번 가정 방문을 한번 오셨다가 그때 누가 있었냐 하면 우리 어머니의 아주 우리 어머니가 장녀고 여자 형제가 5명이에요. 삼남오녀. 근데 이제 맨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이모가 그때 여고생, 부산 여고를 댕겼어. 근데 그 이모가 왔을 때 우리 담임선생님 어떤 모양이야? 그 보고 우리 담임선생님 뿅 같은 모양이야. 그때부터 상구한테 잘해주는 거야. 이제 점수 딸 생각으로. 그러더니 하루는 이제 그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날이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해. 너희들이 투표를 해서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런데 이번은 특별하게 담임 선생 직권으로 제1부반장은 너희가 투표로 뽑고 제2부반장을 담임선생님 직권으로 임명하겠다. 저도 앉아서 들으면서 왜 저렇게 갑자기 이때까지 없던 일을 저렇게 하려고 그러시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더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투표해가지고 제 반장하고 제1부반장하고 탁 이제 선출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 담임 선생님이 내가 담임 직권으로 임명하는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라고 발표하는 거야. 우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 출석 볼 때 대답도 잘 못하는 놈을 부반장을 시키니 이게 큰일 났잖아.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반장 나와서 앞으로 선출된 데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하라 그러죠. 그런데 반장 씩씩한 반장 나가지고 여러분이 뭐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힘껏 뭐 잘해보겠습니다. 이제 부반장도 나와서 다 이제 당당하고 이제 세 번째 저 차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킬킬 웃었어. 이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할게? 저는 못하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뭐예요? 와, 웃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똥대 뿌린 거예요? 왜 담임선생님 똥대 뿌렸어? 담임선생님 열 좀 받았어. 아, 이 자식 좀 어떻게 길을 살려주려고 감투를 하나 씌워놨더니 못한대. 그러니까 애들도 그 담임 선생님 뭐 영 영 위신이 막 똥됐죠. 그 담임 선생님 이상구는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이제 끝나고 교무실에 갔어요. 갔더니 상구야, 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 저도 항상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내가 중학교도 끝나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끝나고 이렇게 되면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미리 들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부터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담임선생님이 그러면서 상구야, 네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참 걱정이다.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이제 집으로, 그때는 뭐 집에 가는 게 걸어서 가면 한 3시간 걸려. 그 한 시간 동안 책가방 들고 쭉 걸어가면서 내가 바뀌어야 돼.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방법이 있어야지. 그럼 선생님도 방법을 얘기를 뭐요? 안 해주고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 선생님 말이 맞아. 그렇죠? 바뀌어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뭐를 어떻게 해서 내 자신을 바꿀 것이냐? 저는 그 당시에 뉴스타트도 안 가봤어. 근데 이제 그때 뉴스타트나 있었다면 이상구 박사한테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 이상구 박사가 될 사람이 그 모양이 돼 있으니. 자, 이거 어떻게 바뀌나 하고 생각하고 가다가, 여러분, 이제 그 성령이, 정신님이 저한테 속삭이는 거죠. 상구야, 한번 웃어봐라. 그 왜냐면 저는 그때 참 웃고 싶었어요. 전 잘 못 웃었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농담 같은 거 하면 애들이 막 배꼽 잡고 깔깔거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나는 뭐 이 정도로서 끝나는 거죠. 나도 좀 아하하하 이렇게 좀 쟤네들 웃는 것처럼 그렇게 좀 행복하게 웃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웃고 싶으면 뭐를 해야 되겠다? 웃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나왔어요. 언제부터? 오늘부터다. 이거요, 결심했을 때 미루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오늘부터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도착했어. 도착하면 내가 할 거야. 내가 선택을 딱 했어.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 방 두 칸밖에 없어. 방 두 칸. 한 방은 뭐 침실 겸 식당 겸 그 부엌 딸린 방. 그다음에 또 한 방은 다다미 방. 그 이제 공부방. 그 이제 공부방이 제 방이야. 이제 공부방에 딱 들어가서 문 다 닫고 창문도 다 닫고 커튼도 다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 야만한 동그란 거울
딱 책상에 놓고 제 얼굴을 보니까 그냥 멍청한 얼굴이야. 그래서 자, 웃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웃을 내니까 이 근육이 굳어가지고 사용 안 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억지로 뭐 어색하고 쑥스러워 죽겠어.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하는 거야. 힘껏 아주 아주 밝은 표정으로 웃자. 그래서 거울 대놓고 막 힘껏 했어. 어떻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힘껏 하니까 어떤 놈이 그래서 어떤 누가 본 것 같아. 그 아무리 둘러봐도 방 안에 아무도 없잖아. 창문도 다 닫았고 뭐예요? 커튼도 다 쳤고. 그래서 내가 뭐 헛걸을 들었나? 그 이상하다. 그래서 또 이제 결심 딱 하고 다시. 그러니까 또 뭐예요? 분명히 들려. 이상하다. 귀신에 홀린 것 같아. 귀신에 홀렸단 말이 맞게 안 맞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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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그런 것도 몰랐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하니까 또, 하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나. 이 안에서. 그게 바로 나야. 그 순간에 제가, 야, 내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한 놈이 아니고 몇 놈이요? 두 놈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거야. 왜? 바뀌고 싶은 상구가 있고 못 바꾸게 하면서 나를 비웃는 상구가 또 있는 거야. 여러분. 어느 놈이 진짜요? 바뀌고 싶은 놈이 진짜지. 근데 이때까지는 내가 바뀌고 싶다고 생각을 바뀌어야지라고 했는데 이거를 실천에 옮긴 일이 없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막 전심전력을 다 해가지고 하니까 나를 겁주고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지배해왔던 그 잡신놈이 발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홀린 거지. 아시겠죠? 인간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 안에는 정신도 있고 모두 함께 있어요. 잡신도 함께 있어. 이 잡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자유야, 자유. 근데 이 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생각도 못 하고, 그렇죠? 하기 싫은 생각도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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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뭐예요? 엉뚱한 생각이 툭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로잡혔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잡생각에 잡념에 사로잡혔다고 그러죠.
나는 하기 싫은 잡념이야. 그래서 잡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잡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잡념, 그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내 자신이 하는 게 뭐예요? 아니야. 내 유전자를 끄기 위한 잡신들이 주는 생각이 잡념이야. 그런데 그게 내가 막을 수가 없어. 막 들어와. 그래서 내가 그 잡념에 사로잡힌 거거든. 성령은, 정신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지는 않습니다. 정신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강제로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를 줘요?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예. 자,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하, 그 어린 이상구, 지금 이제 13살밖에 안 된 이상구가 내 안에 두 이상구가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이상구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나는 반드시 뭐예요?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바뀔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웃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 이상구, 진짜 이상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 이상구야. 그 다음에 가짜 이상구가 있어. 거짓 이상구는 누구요? 진짜 이상구가 이제 뭐요? 길을 쓰고 좀 바뀌려고 하니까 이 지금 겁쟁이 이상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뭐요? 거짓 이상구, 이 잡신 이상구는 그거를 어떻게 못하게 하는데, 예, 못하게 하는데 이상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웃는 연습을 못하게 해, 변하지 못하게 쑥스럽게 해. 그래서 그 잡신이 쑥스러운 감정을 이용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못 바뀌도록. 그리고 항상 잡신의 지배를 계속 받는 이상구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낫기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낫기를 선택한다는 말은 생명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말은 긍정적인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선, 뭐예요? 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쪽, 웃는 쪽, 화내는 쪽보다 웃는 쪽. 죽이고 싶은 복수심보다는 뭐요? 용서하는 쪽. 이거를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는 뭐요? 기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는 그 나의 모습을 확실하게 영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제가 13살 때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보고 뭐예요? 뭐 내가 못 바뀌도록 쑥스럽게 하는 네! 하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나라는 거. 그거는 진짜 나가 아닌 뭐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나를 바뀌지 못하도록 지배해왔던 그 거짓 나야.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암이 생기고 이런저런 병이 생긴 것도 다 알고 보면 그 거짓 나가 일한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 거짓 나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아와 싸운다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선생님은 그 이제 진짜 나를 진짜 나를 진아라고 부릅니다. 진아.
거짓이나. 그리고 거짓날을 무슨 나로 부른다? 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아를 죽이라 그런 거예요. 거짓나. 악령들이 지배하는 너는 그거는 진짜 네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참나. 그 다음에 여기를 뭐요? 거짓나라. 그래서 자아가 진화로 바뀌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잡신들의 그 껍질을 그러니까 여러분 번데기 고치 속에 번데기가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고 그 번데기가 뭐가 돼? 나비가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자아가 진화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럴 때 불교에서는 그 과정을 뭐라 그래? 이 과정을 이거를 해탈이라고 그래. 해탈, 해방, 거짓 나로부터 뭐요? 해방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회복하는. 이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해탈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탈.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해탈을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는 옛나, 옛나. 이거는 뭐요? 새나, 새롭게 태어난 나.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그 옛나. 즉, 잡신들이 지배해왔던 나. 그 옛나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옛날에 돈 잘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지 벤츠도 타고 막 그렇게 막 별장도 있고 다 제가 그거 가져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맨날 주말만 되면 뭐 하고 놀아요. 술 먹고 노는 거야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아주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 오면 막 온갖 비싼 양주 다 있고 막. 그럴 때 제가 참 부끄러운 말을 한 게 생각이 나요. 술 있거나 해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경제 사정이 나빠져가지고 중고차를 사서 타고 댕길 형편이 된다면 나는 안 살아. 난 죽어버려. 그 자식 그거 미친놈이야. 그렇죠? 미친놈.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상군 그랬어. 그때는 벤츠 아니면 안 탄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중고 카니발을 타고 댕겼거든. 그리고 이제 중고 카니발 그때 이제 고물이 다 돼가지고 처분하고 이제 요즘 타고 댕기는 게 기아 소렌토 아니요. 옛날 같으면 그거를 쪽팔려서 어떻게 타고 댕겨. 근데 쑥스럽다 쪽팔린다는 게 어떻게 돼버린 거요? 그 해방한 거야. 내가 벤츠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이상구 박사 저 벤츠?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면요 참 재밌어요.
저는 제 나이 정도 되고 이제 의사고 그러면은 대충 다 적어도 뭐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생겨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맨날 이코노미 타거든요. 타는데 이제 하도 많이 타니까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이제 가끔 가다가 업그레이드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칸에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알아봐요. 아, 박사님이시냐고 잘 알아보는데. 이코노미 타면 사람들이 실컷 보고, 뭐, 이코노미니까 이상구 박사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뉴스타트 안 하고 일반 병원 해가지고 다 떵떵거렸으면 그렇게 할수 있죠. 이런 때도 있어요. 이제 저는 뭐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탔으니까, 대한항공에서 최우수 고객이야. 그런데 최우수 고객은 이렇게 우대를 잘 해줍니다. 이제, 이코노미 표를 사도 1등 카운터에 가서, 뭐 해요? 체크인을 할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지면에는 뭐가 붙게? 지면 1등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리면 지면 제일 빨리 나와. 근데 몸은 이코노미로 가야 돼.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1등 그 이제 되면은 이제 그 라운지라고 하는 데 있잖아. 그 라운지 가면 돈잘번 친구들이 가끔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탈 시간 됐다. 그러면 타러 가잖아요. 그 지는 1등으로 하고 난 이코노미로 가면 친구가 놀래가지고 어? 이코노미야? 이코노미야. 옛날 같으면 그렇게 쪽팔린 판이면 뭐요?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 왜 그렇다고 죽어? 그렇다고 왜 그렇게 쑥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마음이 안 편하고, 우리가 거기에 철저히 지배당하고 사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는 막 그런 것쯤은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응? 편안해. 응. 그래서 옛날 돌이켜보면, 참, 그때 내가 미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좋다. 이제 지금부터 이 새끼가 으헤 하거나 말거나 뭐예요? 나는 이제 밀어붙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가 속에서 으헤 하니까 내가 오기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네가 한 번만 더 오기 이제 으헤 하기만 해봐. 내가 이제 밟아버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거울 보고 그러니까 새끼가 또 으헤 시끄러, 새끼야, 시끄러. 그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확실히 나타나요? 나의 상구에 뭐가 확실히 나타나? 선택! 그땐 저는 하나님도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상구가 뭐예요? 이렇게 확고하게 선택을 하는구나. 그게 중요하대. 그 뭐, 웃는 연습한다고 뭐 변할 거요? 그러나,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 하니까 이 헤에에에 하는 이 새끼가 이제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그다음부터 이제 순조로워.
웃는 것도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점점 재밌어지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학교를 가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 이 새끼가 좀 달라졌어? 얼굴이 뭐요? 좀 변했어? 얼굴이 환해졌어?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그다음부터 이제, 소리 내서 웃자. 지금까지는 표정으로만 웃었는데, 이제 좀 소리 내서 웃기 연습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울 보고, 하하하하 하니까, 아, 조용하던 이 새끼가 또, 으헤! 하는 거야.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그것도 일주일 그냥 악착같이 했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하하하 이제 웃는 게 와 그 2주 만에 내가 소리 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된 거예요. 아직도. 예. 잡신의 지배로부터 뭐예요? 예,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는 뉴 스타트의 이 원칙을 철저하게 제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체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 잘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전 제가 벗어난 얘기, 제가, 해방된 이야기.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학교 가는 게 재밌어. 이제 애들하고 말도 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재밌는 농담 할 때 또, 하하하하 웃을 수도 있고. 와, 바로 이런 거구나. 학교 댕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희한하게 몸 상태도 좋아지고 유전자 켜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죠. 유전자도 켜주고 이제 그 뭐요? 내 유전자를 끄고 있던 잡신들을 어떻게 야 인마 너희들 나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잠도 잘 오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유전자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톡톡하게 지난 한 달 동안 뭐예요? 아주 결과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름 방학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여름 방학이 끝나서 개학하게 되면 우리 반에서 이상구 웃음소리가 가장 클 것이다. 네. 그렇게 결심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울산에 외갓집에 갔어요. 큰 과수원이었어. 바다가 저 바로 가까이 보이고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거기에 정유공장이 들어서 있어. 어딘가 하면 대현. 그 고사리, 대현, 장진포 가기 전에. 그런데 그 과수원 한가운데 서가지고 소리 내는 연습했다고. 예. 그때 처음으로 내 목소리도 산울림이 된다는 걸 처음 발견했어. 먼 산을 향해서 이제 야호! 하면 이제 야호, 야호! 산울림. 이야, 내 목소리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하하하. 소리 크게 내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몇 년도냐 하면, 그때가 제가 13살 때니까, 1956년이요. 1956년에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웃음 치료가 시작됐다.
웃음 치료의 원조 이상구 박사예요. 그리고 웃음 치료의 제 첫 환자 이상구. 제일 첫 의사 이상구. 예. 네. 그래가지고, 와하하하, 웃고, 야, 그러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라.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야. 그러면서 제 성격이 어떻게 탁 트이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 뭐 때문에? 내가 상구가 확고한 선택을 해서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무엇을 극복하고? 쑥을 극복하고. 사단이 그걸, 네? 잡신이 그걸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쑥스럽게 만들어도 그거는 뭐예요? 시끄러워! 하고 이제 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끝나가지고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 수업 중에 하하하 뭐 어쩌고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와르르 웃었어. 근데 애들이 갑자기 뒤로 휙 돌아봤어, 전부 다. 왜? 웃는데, 뭐, 큰 소리가 나거든. 하니까, 애들 전부, 누구? 상구 아이가.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상구. 상구가 있다. 상구의 존재감이 이제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도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됐어. 그게 이상구의 뉴스타트, 첫 뉴스타트였어. 아시겠죠? 야, 얼마나 통쾌해요, 아니에요? 아, 네. 그때 안 바뀌었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죠. 아주 골치 아픈 꼰대가 됐겠지. 그렇죠? 뭐 살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뉴스타트는 여러분의 질병 치유만을 위한 뉴스타트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뉴스타트다. 아시겠죠?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선택을 나타내서 잘 하시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출발이 되면서 그 덤으로 질병은 치유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쑥의 지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래요. 쑥이란 것을 쑥 눌러보면 쑥 들어가는 게 쑥이에요. 안 누르면 요거에 안 들어가요. 점점 더 까불어요. 그러니까 쑥 눌러주면 쑥 들어가요. 요즘은 좀 그런 경향이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경향이 상당히 줄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남을 보고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일도 아닌데 괜히 입댄 척고 꼬리 저기 뭐 아주 밥맛이야 뭐 자꾸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국 사람이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질병 수준입니다. 네. 여러분 미국만 가서 살아도 미국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좀 꼴사 나와도 뭐라 그래요? 저 친구의 개성이 좀 특이하구나.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 그런 거 제일 안 하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아무래도 지나가서 좀 우리 한국 사람 같아서만 찡그리고 이러고 인상 쓰고 지나가는 그런 순간에 브라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지나가요. 좋았어 이러고 지나가요. 진짜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뭐예요? 우리 인상 쓰다가 우리 유전자 다 꺼. 남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왜 내 유전자를 꺼야 돼? 그거를 뭐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봐주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다 같이 인상 쓰니까 정상인 거겠죠. 근데 제가 외국에 많이 나가서 미국서 40몇 년을 살았으니까. 미국서 살면서 막 세계를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다. 이렇게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바심 내는 거. 조바심을 내요. 이렇게 좀 뭉그하게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특히 공항에 가면 그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미국 사람들은요, 줄이 아무리 길어도, 저기 뒤에 섰잖아요. 그럼 일단 줄 섰다 하면 좁아지면 없어요. 뭐, 순서가 곧 올 거고, 뭐 그러면 사람들 주로 뭐 책 보거나 신문 보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책 보고 신문 보고 이런 사람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서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좀 빨리 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예. 이 조바심 내면 유전자 꺼져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이게 늦어? 좀 빨리 하라고! 미국 가서 빨리 하라고 그랬다가는요, 좀 이상한, 이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돼요. 브라질 가면 더 하고, 그죠? 세워라, 가거라, 그러고. 내가 일단 줄 섰으면 뭐예요? 내가 탈 때까지 비행기 안 뜬다? 그거 맞는 생각 아니에요? 그럼 조바심 낼 이유가 하나도 없대, 우리. 근데 그거는 저도 그래, 아시겠죠? 저도 미국 사람처럼 좀 툭툭하게 이렇게, 한국 유전자가 있으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대로 그런 거 물려받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을 보고 이렇게 비웃는다든가 그런 거는 일체 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웃음이 나올 순간,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하면 안 돼. 괜히 내 유전자 끌릴 뭐요? 없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쑥이란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상당히 옛날이야. 지금부터 30년, 35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아주 심했고 요즘 젊은층에서는 그런 경향이 뭐예요? 조금씩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 12시간 가는 비행기 같으면 한 5시간, 6시간 지나면 이제 뭐 좀 널찍한 공간에 가가지고 이제 스트레칭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스트레칭 하기가 참 불편해서 왜 자꾸 봐,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걸 뭐 그렇게 그런지 자꾸 가다 이렇게 보고 가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옆 사람 거 좀 쿡쿡 찔러 가지고 저 뒤로 보라 그래. 그리고 뭐 보고 저것들끼리 킥킥거리고 뭐 이제 병신 육갑한다 이거지. 달밤에 체조한다 이거지.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못해. 그렇죠? 너무 쑥스러워져. 그런데 그때 여러분 쑥 눌러버리면 쑥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즉각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쑥 들어가. 쑥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쑥 살짝 눌러주면 그냥 완전 묵사발라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쑥에 제발 눌리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빌라에 빌라 4층 빌라 건물에 이제 불이 붙어서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와서 이제 근데 그 4층에 그 젊은 여자가 있는데 이제 뛰어내려야 돼 지금 계단을 못 내려 못 내려와.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건물 치고 다 준비해놓고 빨리 뛰어내리세요. 불이 퍼지면 이제 뛰어내리기도 힘들다고 이제. 아 그런데 이 여자가 안 뛰어내리는 거요. 그 왜 그러시냐고. 이제 이 핸드폰 통화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젊은 여자가 하는 말이 반주 바람이라서 안 된다 이게. 반치 봐라. 쑥스럽다 이거지. 보세요. 그 쑥이란 게요. 내가 밀리면 쑥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 쑥 때문에. 쑥스러워서 그거 안 뛰면 죽잖아. 응. 그래서 쑥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도 에이, 뭐, 쑥스러워서 노래도 못하고, 그러면 선택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유전자 안 켜지면 곤란하잖아. 예. 다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이, 아, 반스 바람이라서 못 내는, 쑥스러워서 못 뛴다 이거야. 다 보이지 않느냐 이거지. 아, 이제 소방대원이 고민이야. 이거 무슨 말을 해가지고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는 막 쑥스럽다. 여기에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뭐예요? 비정상적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소방대원은 여자를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 정신에 하나님이 소방대원한테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속삭여 줍니다. 안 뛰어내리면, 지금 안 뛰면, 반츠도 단닥해라. 그래서 왕대원이 그 음성을 듣고 막, 맞아, 이거야. 빨리 뛰세요.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그 여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 반츠가!
빠듯하면 너무너무 쑥스러워, 이제. 그렇죠. 그래서, 반츠 타는 것보다는 반츠 바람에 뛰어내리는 게 훨씬 덜 쑥스러워. 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반츠 바람에 뛰어서 살았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쑥 때문에 안 뛰는, 그리고 결국 반츠까지 타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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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쑥을 이겨야 돼.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혼자 오신 남편들이 이제 가끔 이런 걸 깨달으면, 그 경상도 남편, 충청도 남편들이 마누라한테 참 해주면 좋은 말이 있는데, 그 해주면 좋은 말,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당신 사랑해. 라는 말 해주면 여자는 그게, 여자들은 그게 빈말이라도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면 뭐예요? 막 뿅 가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데, 아, 이 뉴스타트를 와서 해보니까, 그래, 내가 지난 이 40년을 같이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내가 못해줬구나. 근데 내가 지금 병났어. 근데 이거 해주면 마누라 유전자도 켜질 거고 내 유전자도 뭐예요? 켜질 거 아니냐. 근데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야. 제일 못하는 남자가 충청도. 경상도 남자는 내가 그런 소리를 해. 그러고 일부러 안 해. 안 하다가도 하면 산다 하면 하는 남자가 경상도 남자. 알겠죠? 근데 경상 남자는 어떤 선택을 확실하게 뭐요 하는 성질이 있어. 그렇죠. 그 선택이 제일 애매한 사람들이 다 아시죠? 뭐. 그래서 경상 남자들은 가기 싫으면 뭐요 안 가. 그런데 또 어디 사람들은 가기 싫어도 뭐라 그래요?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 켜진다는데, 그리고 내 마누라한테 그렇게 뭐요 참 좋다는데, 그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거는 뭐요? 하도 없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게 쑥이에요. 쑥의 힘이 크다, 이 말이야. 그거는 쑥 눌러주면 뭐예요? 싹 해보면 쑥은 싹 사라지고 없어. 응?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당신 사랑해. 이거. 우리 이기영, 김기영, 기영 선생님 한번 해볼래요? 어이, 왜 마누라가 또 숙소가 그랬어? 예? 아, 그랬어. 우리 윤 선생님. 예, 예. 응. 아, 아이고. 네.
이제 각방 쓰지 마소, 이제. 자, 이래서 이런 것을 얼음을, 미국말로 얼음 깬다 그래요. 아이스 브레이킹. 그동안 꽝꽝 얼었던 것을 다 깨라, 이거지. 그래서, 그래서 물이 솟아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생명 쪽으로 자유한 사람들이 되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쑥 때문에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뉴 스타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